자, 이 숙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검사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 GPW 11 얘가 영작책 랭크 77을 구매해 와라. 그가 숙제였네요. 가져온 사람. 가져왔어. 봐봐. 고등학교에 들어가야지. 다 똑같지? 다 똑같지? 그렇지? 오케이. 좀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Q80 80번까지냐? 80번까지 프로라 그랬네요. 숙제 다 검사하셨네. 민지는 지인이고. 민지야, 나 숙제했냐? 네, 다 했어요. 사진 찍어서 단톡방, 개인 카톡에다가 사진 모아보내기 해가지고, 원활하트라고, 네. 340대 사진 정리한 거하고, 능률, 그거, 야, 니 능률 그거 시청했냐? 내가 카톡으로 올렸잖아. 뭐 시청하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몇 페이지가 시험이야? 3페이지? 14, 15, 그리고 17까지. 그 니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강 때다 못한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막 되게 내가 주말에 나와가지고 막 정리해 보니까 5일부턴가는 내가 동영상에 녹화가 된게 있어요. 고기쯤 됐을 때 니네 안돼 있는 부분은 녹화를 하고 수업을 하고 5일쯤부터 돼 있는 거는 동영상으로 내가 보라고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2월 말까지 이 책이 전체로 다 끝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5일쯤부터 쭉 녹화가 돼 있더라고 다행히. 거기서 몇 개는 이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제 뭐 소리가 민지 거 옛날에 있잖아. 민지가 그때 줌으로 들어왔는데 소리가 음소거 된 상태라서 그게 한 대여섯 페이지 됐는데 그치 민지야? 네. 그거 또 다시 찍어야 되고 찍어야 될게몇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기존에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시키는 것만 좀 하시면 돼요. 유민이 그 니꺼 책 적어 칠칠. 여기다가 시험 본 다음에 77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시험은 14일, 15일, 17일 보는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한 2, 3번 줄 테니까 어디 시험 볼지를 다 붙여온 사람. 채원이 가져와. 시험 어디 볼지 얘기해 줄게. 그리고 한 2, 3번 있다 시험 보는데 그때 붙일 거 지금 붙여. 자, 봅시다. 14, 15, 17이죠. 14, 15, 17. 그쵸? 자, 14페이지에서 뭐 낼지 얘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자, 예. FA가 말이다라는 말에서 famous하고 반대말도 쓰세요. 두 개야. notorious까지. 그리고 프로페서 쓰고 어근 쓰고 뜻 쓰세요. 프로페션 쓰고 뜻 쓰세요. 컨페스 어근 쓰고 뜻 쓰세요. 두 개야. 프로핏, 프로퍼시 쓰세요. 예언자하고 예언 쓰세요. 그 3건 되고. 프레피스까지 쓰셔야 됩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뭐안 하는 게 없네요. 거의 대부분 봅니다. 요것도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너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까 자 불러줄 거야. FORE로 시작하는 게두 개인데, 그 다음에 FORE FA, FORE BE. 많이 불러주시네요. ASCE. 많이 불러주시네요. ANCE. 많이 불러주시네요. OFFS, DSC, TOST. 이거 줄 맞춰 쓴 거야, 이거. 줄 맞춰 쓴 거야. 후임자, success까지. 쓰시고요. 그대로, 박스 그대로 쓰세요.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전례 없는을 세겠습니다. 설명가 됐으니까 지금 안 합니다. 이거 세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다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욕먹어. 그대로 써요. 시험 시간이 3, 40분 넘게 걸립니다. 단어만. 그대로 봐야 됩니다. 책은. 여기서 책은 안 보겠습니다. 볼게 있을 텐데요. 14, 15. 15에. Ascribe 어근 쓰고 뜻 써. Attribute 같은 말 써서 ATTR. Describe 어근 쓰고 뜻 써. 같은 말 써. Inscribe 어근 쓰고 뜻 써. 같은 말 써.
명사형, 형용사형 나와. Grave가 명사일 때 형용사일 뜻. 중력도 쓰셔야 되네요. Manuscript 어근 쓰고 뜻 써. Prescribe 다 불러줘요. 아예. Prescribe 어근 쓰고 뜻 써. 얘는 Scribe는 또 쓸 필요 없잖아 얘들아. 위에가 다 Scribe잖아요. 단어를 불러준다고요. Ascribe, Describe, Inscribe, Manuscript, Prescribe 뜻 두 개 쓰고요. 처방전 없이 두 개 써. Subscribe 그림 그리지 마. 뜻 두 개 써. Script 뜻 써. 두 달한 말에 Proponent 어근 쓰고 뜻 써. Opponent, Component. Component는 같은 말이 하나, 둘. 얘가 세이지죠. 아가씨. 내가 필기해 줄게. 얘하고, 얘하고, 얘죠. 얘가 3이죠. 예, 예. 요 3이 뭐냐면, 얘가 1, 2, 3이, 얘가 구성 요소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constitute는 동사로 구성하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구성 요소 ent로 끝나요. constituent에서 그래서 이게 1, 2, 3으로도 구성 요소만 세 개 쓴 거예요. 구성하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 안 보겠습니다. component, ingredient, constituent, tuant. 자, 그다음에 요건 보지 않겠습니다. 다 외웠겠지 설마. 그다음에 17페이지 갑니다. 관점을 씁니다. 창문 그리지 마시고 관점 씁니다. 관점, 전망, 견해라고 하는 말들이 outlook, perspective, stand 또는 standpoint, viewpoint 거꾸로 하면 point of view, prospect 그게 관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perspective는 어떤 거 뜻 세 개 써야 되는 거 있죠? PER로 시작하는 건 뜻 세 개 써야 돼요. 관점이라는 뜻도 되고 투시도나 원근법 그림 그리지 마. 이거 관점이에요. 그리고 in terms of가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가 하려는 건 원래 창문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는 거였어요. 창문이 outlook 관점이고요. overlook은 헷갈릴까봐 overlook은 간과하다. 이 노예들이 놀고 있는 거 내려가서 두드겨 펴고 올라올 시간이 없어. 너무 멀어. 간과하다 내려다보다. Oversee는 바로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때린단 말이야. 감독하다, supervise, supervisor까지 그대로 써야 돼요. 이 그림 세 개가 두 개가 그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낼게요. Outlook 쓰고 같은 말 주르륵 쓰셔야 돼요. 그리고 Overlook 쓰고 그 다음에 Oversee 쓰세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Outlook은 옆에 잔뜩 뭐 쓸 게 있네요. 칸 생각해서 쓰고 그 다음에 Overlook, Oversee 쓰고 뜻습니다.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prominent, eminent, imminent 어근 쓰고 뜻 쓰세요. imminent는 같은 말 쓰셔야 되네요. 야, 이펙트 없냐? 아우, 깜짝이야. 뒤에 있구나. 어마무시합니다. 니네를 이기기 어렵다는 거. 이게 니네가 제대로 되면 그렇다는 거지. 니네가 제대로 안 하면 부경하다 가는 거야. 인과관계 네 개 쓰는 거죠. cause and effect 다 CAU로 시작하네요. CAU, CAUS로 다 시작하네요. causative, causality, causation. 인과관계 네 개 쓰고 casualty 쓰시고 뜻 쓰세요. 상관관계 쓰세요. 설명해서 모의고사에 잘 나와. 니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보는 모의고사에 나올걸요. 얘하고 얘의 차이점. 그때 돼서 내 얼굴 떠오르고 시험 끝나고 떠오를걸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EBS 인강 보다 보면 내 얼굴 떠오를걸요. 아, 이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라고 그때 떠오르지 말고 지금 하세요. 여기서는 위약 효과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만 보겠습니다. 아, 사이드 이펙트, 애프터 이펙트 쉽네요. 요거만 보고요. 요거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거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복습할 때 보셔야 됩니다. 책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분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시현아, 정리 잘했네. 아까 내가 뭐 필기했다고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그러더라. 3시간 자고 오고 그러더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네 이번에 지금.
그렇더래. 시험 이 시기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오더라고. 누구냐 지금 안 누가 지금 들어온 거냐? 이게 솔직히 여기서 되는 건지 여기서 되는지 모르겠네. 항상 의자 하나 가져오셔서 여기서 좀 보자. 나는 다른 거좀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가 이상하네. 좀 지불하는 데 땅이 안 받아지. 그리고 그 중산 도장에 그 지연이 뭐 이번 주 내내 주무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어, 모르겠는 사람은 멍때리지 말고 보고라도 쓰세요. 보고 쓴다고 쓰시고요.
12월 6일 날짜 적어주시고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famous 적고요. 뜻 적고 단위어 두 개 적겠습니다. 단위어 I로 시작하고 N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프로페서 적고요. 어근 적고 뜻 적어주세요. 다음 confess 적고 어근 적고 뜻 적어주세요. 다음 prophet 적고 어근 적고 뜻 적고요. prophecy 명사 뜻 그리고 동사 형태도 적어주세요. prophet 적고요. 어근 적고요. 뜻 적고요. prophecy 적고요. 명사 뜻 적고요. 동사 형태 가지쳐서 나서 동사 형태 적고 동사 뜻 적어주세요. 다음 프레피스 적고요. 어근 적고 뜻 적어주세요. 그리고 동의어 적고 반의어 적겠습니다. 동의어 PRO로 시작하고요. 반의어는 EPI로 시작합니다. 어근 적고 뜻 적어주세요.
다음 조상 정리하겠습니다. 조상 후손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상 먼저 F-O-R-E F-A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F-O-R-E B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ASCE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ANCE로 시작하고요. 어떤 거요? 지금 8개요. 다음 또 ANCE. 고요. 선생님 선임자 후임자도 예. 다 하는 거. 예, 맨 밑에 선임자 후임자는 하나씩 조상이 네. 다섯인가? 조상 다섯 개 맞고요. 조상 밑에다 선임자도 적겠습니다. 선임자. 선임자, 후임자. 그 칸맞춰 써야지. 선임자 PRE로 시작합니다. 다음 후손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에 조상이랑 줄 맞춰서 적어주세요. 후손 OFF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DESCE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DESC 그 다음에 POST로 시작하는 후손 있습니다. 후손 OFF로 시작하는 후손, 다음 DESCE로 시작하는 후손, 다음에 POST로 시작하는 후손, 다음에 후임자 SUC로 시작하는 후임자도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선임자 옆에다가. 다음 전례 없는 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세 개. UNPRE로 시작하는 거랑요. UNPRE. 다음 UNPAR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UNM AT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전례 없는 UNPRE, UNPAR, UNMA로 시작하는 UNMAT로 시작하는 전례 없는 세 개 적어주세요. 밑에다 어근 다 적어주시고요. 자, 조상 후손도 다 밑에다 어근 적어야 됩니다. 후임자 SUC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자, 전례 세 개까지 다 적었으면. 자, 성숙한
익은 미성숙한 서툰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부터 하겠습니다. MAT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RI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RIP로 시작하는 거는 자, 동사형도 같이 치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EXP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SEA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자, 성숙한 이그는 MA로 시작하는 거, RI로 시작하는 거, RI로 시작하는 거 동사형도 적어주시고요. 자, EXP로 시작하는 거, SEA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RI로 시작하는 거 뜻, 그 다음에 SEA로 시작하는 거 뜻 밑에다가 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미성숙한 서툰 IM, M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IMM. 그 다음에 JUVE, JUVE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JUVE로 시작하는 거 적고 명사 뜻, 형용사 뜻 적어주시고요. 다음 INEX로 시작하는 거 INEX 다음 UNSEA로 시작하는 거 UNSEA 자 미성숙한 서툰 IMM JUVE INEX UNSEA 다음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ascribe 적어주시고요. 어근 적고, 뜻 적고, 동의어 적겠습니다. 동의어. ATT로 시작합니다. 자, AT로 시작하는 동의어 명사 뜻도 적고 동사 뜻도 적겠습니다. 어근도 적어주시고요. 다음 describe 적어주시고요. 어근 뜻 적고 단어 뜻 적고 동의어 적겠습니다. 동의어. 동의어 DEP로 시작합니다. 동의어 DEP 동의어도 어근 뜻 적어주세요. 자 다음
inscribe 적고요. augment 적고 동의어 ing로 시작하는 동의어 적고요. 자, inscribe 뜻 적고 어번 뜻 적고 동의어 ing로 시작하는 거 적고요. 자, g로 시작하는 부분 밑줄 쳐서 명사 뜻, 그다음에 형용사 뜻 적고 중력도 적어야 됩니다. 중력. 인스크라이브 동의어 en으로 시작하는 eng로 시작하는 동의어 적고요. g로 시작하는 부분 밑줄 쳐가지고 명사 뜻 적고 형용사 뜻 적고 그 형용사와 관련된 명사 뜻인 중력 적어주세요. 자, 매뉴스크립트 적고요. 어근 적고 뜻 적어주시고요. 다음 prescribe 적고요. 어근 적고 뜻 적고요. 뜻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 없이 두 개 적어주세요. 처방전 없이 두 개. 다음 subscribe 적고요. 어근 적고 뜻 적어주세요. 다음 스크립트도 적어주세요. 다음, 자, proponent 적고, 어근 적고, 뜻 적고요. 다음, opponent 적고, 어근 적고, 뜻 적고요. 다음 컴포넌트 적고 어근 적고 뜻 적고 동의어 두 개 더 적겠습니다. 프로퍼넌트, 어퍼넌트, 컴포넌트 적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동의어 두 개 더 ing로 시작하고 cons로 시작합니다. 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outlook, overlook, oversee 적을 건데요. outlook 같은 말 주르륵 쓰고 그다음에 overlook, oversee 쓰면 됩니다. outlook 끝 적고 그다음에 동의어 PERS로 시작하는 거 PERS로 시작하는 거 이것은 끝 세 개입니다. 뜻 세 개 다 적어주시고요. 어근 적고 뜻 세 개 적고 그 다음에 STA로 시작하는 거 단어 적고 뜻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VIE로 시작하는 거 단어 적고 뜻 적고 표시 그 처음 그 쫙 긋고 표시해줘. 그다음에 POI로 시작하는 POIN으로 시작하는 거 적고요. 그다음 PROS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다. 지금 전망 단점 쭉 정리한 겁니다. 다음 overlook, oversee 적어주시고요. 뜻 적어주시고요. overlook, oversee도 뜻 적고 동의어 적겠습니다. oversee 동의어 SUP로 시작하는 동의어 적고요. 5R 붙어서 무슨 뜻 되는지도 적어주세요. 다음 자, prominent, eminent, imminent 적겠습니다. 어근 적고 뜻 적고 eminent, 어근 적고 뜻 적고 imminent, 어근 적고 뜻 적어주세요. 다음 인과관계 정리하겠습니다. 인과관계 네 개, 인과관계 네 개 다 CAUS로 시작합니다. 인과관계 다 CAUS로 시작하는 네 개 적어주세요. 뒤에 거요.
자, 뒤에도 있는 단어들. 자, EFF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REL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자, CAUS 시작하고 그 다음에 EFF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CAUST로 시작하고요. 세 번째 단어는 CAUS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RELA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CAUSAL로 시작합니다. 아, 인과관계 CAUS로 시작하는 단어 NEFF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CAUST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CAUSA로 시작하고 RELA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 그 다음 CAUSAL로 시작하는 한 단어짜리 있고요. 마지막으로 캐주얼티 적어주세요. 캐주얼티 적고 뜻 적고 캐주얼 밑줄 치고 형용사 뜻 두 개 적어주세요. 다음 상관관계 적어주세요. 상관관계 COR로 시작합니다. 상관관계 적어주세요. 다음 자 위약효과 적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부작용 후유증 4개 적겠습니다. 위약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부작용 후유증 4개 적겠습니다. 자,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기가로 한쪽에 모아주고 시험자 앞에 내주세요. 자, 이 77이라고 하는 책은 고등 서술형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기말고사를 잘 보자가 아주 큰 목표입니다. 210개 고등학교 3천여 개의 서술형 문제를 완벽 분석 및 반영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이걸 풀어보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중에 설명할 때 뭐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 시험 문제가 나온 문장에 원래 이제 그 참고서 같은데 해석이 있잖아요. 그 해석을 써놓고 그 문장을 영어 문장을 영작하라고 하는 식이라서 이 한글 영어 한글로 돼 있는 해석과 영어 영작하기 완전히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심지어 올 초에 니네처럼 중3이었다 지금 고1 된 애들하고 이걸 하면서 이거는 시간만 주면 니네도 만들 수 있어. 이 책은. 그런 얘기 듣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책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책들이, 교과서에 있는 그 글의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장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주관식 문장으로 낸 문장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낸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공부하는 건 절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랭크 77이라는 건 7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이거 프레피스 이런 거 읽어보세요. 앞에 써 있는 말 아니야? 앞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읽어보세요. 자, 요게 이제 총 77개가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7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GPW처럼 해당되면 문제를 풀어와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이게 77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일주일에 한번 해올 때마다 5개 이상 해야 2월 말에 이게 끝납니다. 다못 끝내요, 이거. 5개씩 하게 되면. 근데 5개씩 하겠습니다. 뒤에 좀 남는 부분은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기해 보세요. 여기가, 그리고 10, 그 다음에 봐봐. 10까지 풀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15까지니까 여기 있는 1회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니? 요 10일 다음에 서술형 대비 실전 모의고사 1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풀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해도 너희들은 다음 주 GPW가 원래 수요일까지 오는 거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월, 수, 이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주 수요일이면 12월 15일이 되는 건데요. 12월 15일까지 77을 5회, 처음이라 5까지 합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어쩔 줄 알면은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5로 가다가 5로 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스임율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스임율이 몇 회야? 3회 할 차례죠. 3회가 몇년 매들인지 민지가 참 보내주셨구나. 3회를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13일이고요. 수요일이 12월 15일인데 13일까지 스임율 3회. 레드, 스킬, 질문 단톡방에 보내세요. 그래야 누가 먼저 보는지 알고 걔거 먼저 설명하죠. 그리고 수요일까지 77을 풉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스임율 3회를 풀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이 한 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낼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70분 시험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쭉 풀어야 돼요. 푸는 순서는 듣기 풀고 있을, 듣기 음악 나오고 있을 다시 10 중에 듣기 음악 나오고 있을 때 18번, 19번 푸는 거고요. 듣기가 끝나고 나면 문법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험 보기 전에 듣기 시험 보기 전에 10분 동안 뭐 해야 돼? 330점 훑어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듣기 시작하고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가 내년에 학교 가면 모의고사 볼때 점심시간에 330점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하고 있다가 듣기 시작하면은 음악이 나오면 18번, 19번 풀고 듣기 수업 시간, 시험 시간 중에는 듣기만 풀고 끝나고 나면 문법 문제부터 풀고, 왜? 점심시간에 330절 보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문 독해부터 먼저 푸는 거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섯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20번부터 쭉 풀다가, 빈칸이 나오면 제끼고, 40번까지 다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빈칸 네 문제를 푸는 거죠. 빈칸 네 문제의 마지막 두 문제는 그 시험, 단위 시험 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찍어도 거기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장문 독해에서 시간 없어서 찍고 있으면 바보다.
빈칸을 가지고 꿈을 대다가 마지막에 찍어도 빈칸에서 찍어야지. 장문도 꽤 다섯 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순서 생각해가지고 시간 재가면서 푸세요. 승정이 들어왔냐? 네. 시간 재가면서 푸세요. 그러니까 딱 시작하면 70분이 딱 끝내야 돼요. 실제로는 그게 70분 보면 안 돼요. 65분 정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킹하는 시간을 니네가 빼기 때문에 65분 봐야 돼요. 일단 70분 보는 걸로 할 테니까 꼭 시간 엄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해석을 보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고 레드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다가 스킬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레드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걸 나한테 질문을 보내는 거예요. 뒤에 해석 보고 모른다고 질문 보내지 말고 레드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는 걸 질문 보내세요. 질문을 조금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레드 연습을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할 바에는 다른 학원처럼 읽고 해석해 주는 것만 할 거면 여기 왜 오니? 라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능률만 계속 할 수도 없고 시뮬만 하다 보면 능률할 시간이 부족하고 77 같은 것도 빨리 설명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저런 얘기해서 그래서 니네 동영상까지 동원해서 능률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니네가 지금 누구처럼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게임이 끝나가고 있는 거죠. 네가 나하고 있을 때 영어 얼마큼 끝나고 3월달 되세요. 그 이후에는 팀이 안 만들어주면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같이 하더라도 1학기 지나고 나면 팀이 깨져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겨울에 너 뭐하고 살았니?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청고 1학년이 이번에 깨졌잖아요. 여름방학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다 하기 싫다 그러면서 수학이고 뭐 과학이고 국어고 영어고 다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한 명 나가고 또 마침 한 명이 전학 간다 그래가지고 두 명 돼서 팀이 깨졌습니다. 결국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껴있으니까 팀이 깨지게 됩니다. 너 때문에 팀 깨지는 거야. 그때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학원 알아보러 돌아다니면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쌍용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한 명이 있네요. 또 민서라고 가민서라는 애가 있는데 쌍용고 갈 것 같다고 아까 연락을 하셨는데 그 나한테 수업 받다가 4학년 위에 있는 애들하고 수업 받다가 올 중간고사까지만 하고 내가 내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까 어머니하고 연락을 했는데 쌍용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는 월봉고가 현태, 민지, 유민, 승정, 지윤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불당고가 보람, 지현, 우영, 지원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무슨 유형이더라? 어? 라우영 그래, 라우영. 라우영 알아? 아, 같은 반이야? 얘가 이제 그래도 잘하는 애 같은데 보니까 왜 아니 그거를 본지 얼마 안 됐는데 동생이 되게 잘하거든. 우영이란 애가 이 지연이란 애도 있고요. 지연이는 얘는 어디다 있나? 서지현. 얘들은 불당고를 가려고 하는데 불당고가 4명이 될 수도 있고 지원이란 애가 또 오성고를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쌍용은 태균이하고 민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설아가 3명이고 이런데 까딱하면은 3명 정도 나오고 이러면 참 어렵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빨리 얘기하자. 월봉이 플러스 된다 그러지? 월봉 플러스래? 몇 명 정도? 11명? 불당은? 88. 욕 나오네. 쌍용은? 156? 그게 줄은 거야? 300명이었다가 156으로? 복자는? 마이너스 아니야? 복자는 마이너스. 거기 넣으면 돼요. 설아는 모를 테고. 천고는? 천고 마이너스, 복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학교지.
잘안가려고그래거기넷이어렵다고또다른데모르지플러스이게문제네얘들아너희도잘알거야나보다더잘알거야지금이런얘기오래안한다고얘기했잖아플러스된애들은더어디로깔때기처럼쓰려고하는거야업성신당입니다그중앙고올해1월달에온애가과거떨어지고삼성고떨어지고중앙고는데중앙고도떨어져가지고신당한거아니야거기서처음으로서울대간애된거아니야그렇게쓸려봤습니다아이제어떻게될지아무도모르네지금자 anyway 그런상황으로지금가고있다고얘기하고요자그래서봐보세요이얘기이제마무리해야죠쭉읽어보세요앞에있는것들읽어보세요자보면이것도 GPW 하고비슷한개념이라고선생님마음대로뽑은거야아니인터넷같은데서많이알아보고해가지고이책이고등학교대그서술형대비하는좋다그래가지고이책하고화이트라벨이라는책이있어요영어식발음은레이블이야화이트라벨이라는책이있는데요책봤다화이트라벨봤다화이트라벨봤다이책봤다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지금고등학교애들그거를왜고등학교때시작해중학교때시작해야죠지금시작하는겁니다성적이안나와요평균30몇나온대잖아영어가왜그만큼네가당하고나서깨닫냐고그때너무늦어자여기있는거밑에보면답이이제여기나와요여기기출대표문항에돼있는답이나와요그거보면서문법상에대해서간단히설명하고요주어동사수일치가가장많이나온다고얘기했으니까처음에나오지않니내가하는말이거짓말이아니잖아요여기있는문제푸는데당연히너네가뭐해야되는거야여기1번풀고채점하고2번풀고채점하고그렇게하세요그러니까한문제써풀고채점그렇게나가야돼요이문제들은전부다동일카테고리안에들어있잖아요뭐주어동사수일치그리고이문제들중에서요런걸많이틀리더라라고하는내용이나와있는거틀리봐라이페이지안에두페이지예요이페이지안에여기있는내용을위주로나오는거야라고먼저알아보라고내는거니까이게비슷한것들이나올거란말이에요여기까지한문제풀고채점하고한문제풀고채점하시고요그럼2로넘어갑니다두번째거라고돼있는건데예다섯개하고나면아마주어동사수일치에대해서는어느정도큰거는해결한걸거예요그렇게다했고요나도지금내거있는데저기에예능동봐봐라얘들아너무코미디네나지금이거유심히안봤는데첫번째가주어동사수일치고요주어동사수일치고두번째가아니두번째가능동수동내가얘기한거아니냐제일많이나오는문제가주어동사수일치 ing ed 여기 ing ed 에해당되네요관계되면서나오네요바로왜나와이거 ing ed 끝난다에뭐나오니관계되면서가왜나오니완전불완전얘기하는거아니야공교롭네요나이거보고얘기한게아닌데실제로그래요제일많이나오는거예요중간기말고사에서니네한테여러번얘기했던겁니다그래서5일것까지풀어오고채점다돼있고맞아타하고똑같아저아좀더귀여워이거말그렇다똑같이여기다가샤프로하시고틀린거는여기옆에다가빨간색으로플러스펜으로답예쁘게쓰세요너이채내년2월말에끝나다끝나든조금남기고끝나든할텐데그리고난다음에너혼자이거한번더복습해야돼3월달부터만약에나랑팀이된다면이거부터시작해야죠다시복습하는걸로이거부터시작할겁니다참고로이것도복사해줍니다계속반복해일주일에한번씩문제는봐봐라문제는뭐냐면오귀여워문제는뭐냐면불당고2학년이나월봉불당고1학년이나월봉고1학년을보니까거의한달동안이걸못했어요왜냐면중간고사하고기말고사사이에수행평가가많이있잖아요애들이너무바빠가지고잠을제대로못자고오고이러길래중단하자야시험기간다돼서하자고했는데시험기간다되니까얼마안남아가지고되니까시험관련된것만해야되니까또못하는거예요이거지금한두달넘게못하고있어요칠칠을노나요아니요되게바빠고등학교가면수행평가때문에그거네대학가는거에직접관련이거나또무슨또대회도참가해애들이잘나다보니까무슨영어무슨발표대회나가가지고무슨금1등하고2등하고있잖아요전혀이거손을못대요언제하는거야공부는중학교때끝내는거야너지금착각하고큰일나너나중에큰일나너나중에
그리고 그러고서는 여기서 대충 하고 나서는 따로 나온 거 가지고 무슨 소리 듣는지 알아? 너 이제까지 영어 공부 잘못한 거다. 이 학원을 욕하는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네가 거기 한 1년 다니다 보면은 그 원장님도 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네가 바뀌지 않는다면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런 말 듣죠. 네가 또 그 학원 그만 또 따로 나가면 또 그 학원을 욕하는 얘기를 또 듣겠죠. 이제까지 영어 너 헛배운 거다. 이딴 소리 하겠다.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네가 안 한 거라고요. 하지 마세요. 자, 뭔 소리 이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근데 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지가 잘해놓고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란다. 못하는 애들은 내 앞에서 말을 안 하지만 다른 나한테 가서 이 학원 욕하겠죠. 330 갑시다. 자, 80번 판이면 한 페이지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 2월 말까지 못 끝내는데. 73번부터죠. 자, 질문하세요. 민진아, 순정이도 질문해. 질문 없어? 갑니다. 자, 100번 때부터 좀 빨리 나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비강이고요. 할 말 없죠? 패스미 얼라시 여기 써 있는 거니까 사진 정리하시고 내리가. 2번은 얘가 동사가 버젓이 보이잖아요. 쭉 보면은 동사처럼 보이는 게 두 개 있으면 보통 뒤에 게 동사라고 하지 않았니? 그다 센스야 얘들아. 그럼 얘는 동가로가 되는 형필이에요. 써 지금 트래블링하고 스페이스까지 동가로 쳐버리고 형필이에요. 현재 분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찢어서 뭐 쓰는 거야? 세연아. 아니 이게 형용사래. 앞에 명사 있어. 뭐 써야 되냐고 이렇게. 아니 미션 임파서블 나왔다니까. 사람이야. 우주비행사 NAUT가 사람이야. 에스트로는 별이고 후아를 써야죠. 써. 후아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죠. 내려가자. 얘는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 문제. Y 세모치고 플러스 결과고요. Because 세모치고 플러스 원인이에요. 이거는 TSI 첫 페이지에 있어요. That's why, that's because가. 여기 참 요거는 봐봐. 요거는 회화사 플러스 부사 나와서 플러스 인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트롱 인업.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데 능률부터 했어야 되는데. 빨리 가자. 능률 한 페이지 이상은 꼭 해야 되잖아. 자, 빨리 가면 됩니다. 자, 대절 안에 주어가 getting grace가 주어예요. 동사는 동명사 단수 취급이라 depends. 사진 정리하시고요. 플래닝은 분사구문이야. 그럼 이 플래닝은 플래닝 이건 이제 마더통에 있는 핸드아웃에 있는 문장이에요. 플래닝부터 네모가로가 시작되잖아요. 옆에 when부터. 왜냐면 능목이 되니까. 그리고 when절은 시조부가 아니니까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will complete가 맞아요. 마더통에 쓸 수도 있네 이거. 얘가 시조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 얘가 네모가로인지 꺽쇠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모가로예요. 왜? 능목이에요. ing 밑줄 쳐. 능. when부터 네모가로 쳐. 목 밑에다 쓰고 능목. when부터 맨 끝에 assignment까지 네모가로 치고요. 동가로 닫고. planning부터 시작한 동가로 닫고요. 이녀가 마더통 할 때 시조부 12가 마더통 할 때 12가의 첫 번째 핸드아웃이 써나 12가 첫 번째 핸드아웃 여기 있어요. 이거 시조부 핸드아웃 있잖아요. 시간 조건 부사절 이게 꺽쇠냐 네모가로냐 따라서 1번 꺽쇠면 시조부니까 현재고 얘는 네모가로면 시조부가 아니니까 윌컴이 맞다. 얘는 컴스고 얘는 윌컴이 맞다. 옆에 이 문장이 있다니까. 예? 했어요, 니네. 모의고사 나오는 거야. 플래닝은 분사구문이에요. 빼서 쓰자. 절로 바꿔. 플래닝 동그라미에서 빼. 절로 바꿔.
and? 뭐 and 써주세요. and도 되고요. 그 다음 they, students니까 they. 그 다음 플랜이죠, 플랜. 왜요? 이거랑 시동 아니야? 오르가나이즈하고? 분사구문 안 되면 너 큰일 나. 너 그 아까 봤잖아. 영장찍이도 맨 앞에 있는 거.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알게 돼요. 고등학교 가면. 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영어 때 영어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알게 돼요. 얘는 봐보세요. 안 써. 이거 지금 여기 써있지도 않은데 and, day, plan 안 쓰니? 너 큰일 나. 네가 지금 중3 말에 뭐하고 살았는지 네가 내년 1학기 끝나고 네 내신 성적 나오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얘들이 무서운 게 없어. 네가 가고 싶어 하는 과에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다니까? 네가 선택한 거야. desired results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만약에 desiring이면 얘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 결과라는 건 추상명사라 뭐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래져진 뭐라 돼? 희망되어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음식이 처리된 거고 음식이 얼려진 거하고 쓰세요 나중에. 여기 있잖아요. 사람의 재미를 주는 거면 개그맨, 사람의 재미를 당하는 거면 관객. 다 했어요, 니네. 뭐 쓸 필요 없고요. 가자. 이제 라이브예요. 바르기오 사진 정리해 나중에. 라이브는 효용사야. 몇 과에서 이거. 10과 써나. 써나 지금 10과. 10과에 핸드아웃 있어요. 맞아 맞아. 10과 있어요. 10과 있어요. 10과에 한전 여부가 설치 여부 거기에 있어요. 바르까지 써 있어. 라이브는 only 한이야. 그게 뭐예요? 명사 앞에만 써요. 내려가자. 밴딩 머신 했었잖아. 뭐야 이거. 자판기 있죠. 밴드가 팔다니까. 내려가자. 능률도 안 되고 마더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문법에서도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웨어는 틀려요. 뭐 때문에 틀려? 뭐가 없어? 인의 목적 없잖아요. 얘는 플러스 뭐야? 완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불인 인이 와야 돼. 인. 아니 쏘리. 피치가 와야 돼요. 내려가자. 다 바스테고요. since 때문에 has been이구나. 현완 개구나. 넘어가자. 다 할 시간 없어. 넘어가자. 보면은 예,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맞대네요. 계신데요? 계시나 기나.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는 3번이야. 기본적으로. 익숙해지다야 이거는. 이게 만약에 is가 쓰였어. am이 쓰였으면 익숙해진 상태고 계시나 become이 쓰이면 익숙해지는 동작 상태죠. 이게 형자의 무슨 류야? become 류잖아요. 되다. 익숙해졌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3번이니까 to가 전치사라 ing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가 해석해야지. 3과의 마지막 전 핸드아웃이죠. used to 삼형제 안 돼 있으면 너 고등학교에서 고생 많이 한다.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답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여기가 I get used to being이 나와가지고 미주쳐져 있는데 이거 맞는 거라 답이 아닌 거였다고요. 너무 쉬워서 답 내기 어렵잖아요. 세 개만 하면 끝인데 뭐. 사람은 이디고요. 연결해 나중에. 너무 빨라요. 시키는 대로 해. 자, 이거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할까요? 이거는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네가 아는 게 유리하니까. 어우, 유리해야 되는데. 자, 미국에 가면요. 뱅크 어카운트하고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걸 그런데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면 체킹 어카운트는 수표가 나오는 계좌고요. 뱅킹 뭐 예, 뱅킹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이자가 나오는 계좌고 얘는 이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수표가 나오는 계좌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고 한 3일 지나면은 체크북이 와요. 두꺼운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와요. 보이니? 이런 식으로 와요. 체크북이 와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에 보면 수표가 들어있어요. 수표가 들어있는데 여기 인쇄가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아예. 이름이 인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X 쓰는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한글로 뭐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돼가지고 $1 그럼 여기에 영어로 써야 됩니다. 1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는 란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체크북인데 여기에 숫자가 안 적혀 있고 사인이 안 됐으면 그냥 종이에요. 종이.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쓰고요.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1짜리 돈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체크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쭉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먹지가 들어 있어 가지고요. 얘 뜯어서 주고 첫 장 뜯어서 주고 이게 A 카피. 요 밑에 있는 게 B 카피란 말이야. B 카피는 내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책을 얼마나 썼는지를 이 B 카피를 보고서 계산을 해 보면은 $30를 썼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30가 나가는데 나가는 곳은 여러 개겠죠. 뭐 월마트, 뭐 어디 해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체크북이 발행되려면 이 사람이 크레딧이 신용이 높아야 돼. 안 그러면 체크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사람은 체크북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금융사고를 하나 저질렀다. 즉 카드 같은 거를 카드거든 뭐든 하여튼 빚을 제대로 안 갚았다. 그러면 체킹 어카운트가 발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는 그 자격 수표를 잘 안 써요. 가격 수표를 잘 안 써요. 근데 미국은 이 내가 아파트에 세 들어 살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세 들어 살았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책만 받아요. 현금을 안 받아요. 이 책이 이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얘기, 이 사람이 신용이 탄탄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책만 받아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도망가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책이 발행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렸을 때 20살 때 실수해 가지고 장난치다가 막 몇십만 원을 긁었는데 못 갚아가지고 연체돼가지고 어쩌고 돼서 그게 신용불량자가 됐다. 한 4년 5년 정도요 체크북이 발행이 안 돼요. 그걸 그때까지 신용거래를 깔끔하게 잘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체킹 어카운트가 나온대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아파트에 어떻게 삽니까? 월세를 어떻게 냅니까? 근처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요 한쪽 구석에 이 체크로운인가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내가 같은 데는 바이폴렛인데 뭐 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가지고요. 500달러짜리 책을 끊어주세요. 그러는데 얼마 내야 되냐면은 $515 정도 내요. 이게 그러니까 한 15,000원 되거든. 그러니까 내 돈이 아무 의미 없이 15,000원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끊을 때마다 그 가게에 가가지고 10,000원이 됐건 20,000원이 됐건 돈을 더 줘야 돼. 그러면은 이 책을 발행해줘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 이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대신 나를 믿고 이 책을 받아줘.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돈이 그냥 나가는 거야. 매달 적게는 10몇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어렸을 때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야. 이 선생님의 아내가 와가지고 캐시어한테 이 책을 내미니까 뭐라 그래? 여기 이름이 써 있잖아요. 선생님 이름이 있잖아요. 아, 당신이 새로 정근온 그 선생님 와이프군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야? 거기 성이 써 있잖아요. 성이. 그래서 저 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자. The first day that I went to grocery shopping, the cashier looked at the check I had given her. 그 여자에게 줬던 책을 줬더니만 and cheerfully claimed. 기쁘게 소리 지르는 거. 아, you are that new teacher's wife군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름이 써 있어요. 책에. 그 책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책이 점검하다 할 때 그 책이 아니라고요. 백그라운드 아니지 가져야 되고요. 자, 데프트는 동가로 쳐야 돼요. 대성품사가 뭐야? 관부예요. 관부대시예요. 왜요? 시간명사 뒤에 왔잖아요. 관부대시예요. 동가로 잡고요. 밑에 갑니다. The cashier looked at the check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I부터 동가로가 되는데 was 기분이 되면 사형수로 완전문 나온 거예요. 이게 DO가 되는 거 아니야? IO가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불완전문이 나와서 해석이 I had given her 여기 원래 뭐 있어야 돼? 여기 원래 있는 단어가 뭐야? 야, I부터 her까지 동가로 치고 여기 점 찍었다고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고 현태야. 더 책이죠. 여기가 찢어가지고 휘치 쓰는 거고 휘치가 왜 생각된 거야 현태야? 왜 생략해 위치? 왜 뭔데 걔가? 아니 못 간데 아니냐? 아니 이 기부에 아유 다음에 디오가 없잖아. 못 간데가 그냥 생략 아니야? 주간대는 비동사랑 함께 생략해. 옆에 형용사 나와야 돼. 얘는 못 간데니까 옆에 주어 나오잖아. 아이라고. 못 간데 그냥 생략이 어렵다는 거야. 중간고사 네 대학교 가는 첫 번째 시험 5개월 남은 애 맞아 지금? 왜 이래? 너 5개월이다 대학교 가는 첫 번째 시험 봐요.
네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가 처음 결정된다니까? 10개 시험 중에 하나야. 무섭지 않은가 보지? 한 학기 망치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니까? 그때는 무서워해봤자 소용이 없어. 자, 거기까지 하고 뒷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준비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77부터 설명이고요. Q77부터 77부터 84까지 하시고요. 눈을 받아. 나는 바빠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사는 거니? 몇 페이지 해야 돼 그럼 우리? 16페이지? 16페이지 맞아? 16페이지 맞을까요? 너 내가 왜 나를 치면서 서두르는지 너무 늦게 깨닫지 마. 너 작년 이맘 때만 깨달았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걸요? 너 올해 안에 뭐하고 살았니? 중3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불태 바보고 살기 때문에 뭐하고 살았을까요? 네가 계속 평생 그걸 후회하고 살기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가장 소중하다는 중학교 6학년 3학년 16페이지 해보자. 끝날 수 있겠는데 해보자. 끝났다고 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16페이지 갑니다. 자, 16페이지에 인이 나오는데 인은 원래 아내라는 뜻이 1이고요. 위에라는 뜻이 2이고요. 뭐야 하나가? Indirect, Impossible, 반대라는 뜻이 있죠. I am으로 바뀌는 이런 거 다 했었죠, 우리. 그래서 이... 자, 여기 써 있네요. 봅시다. I 쓰는 건데요.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IN이 반대, indirect. 안쪽이 indoor. 위가 initial 이렇게 된단 말이야. initial이란 말이 IN이 위고요. IT가 가다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오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처음이란 뜻이 와요. initial이 처음의 시초야. 니네 first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 고등학교 가면 initial 나와요. first impression, 첫인상. initial impression 이렇게 나온다니까. 맨 위에 가는 이란 말이에요. 이니셜이란 말이 그래서 사람 이름이 맨 앞에 오는 홍길동은 HGT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맨 위에 오는 글자들만 쓴다는 거 아니야? 얘는 이니셜이고 슬래시하고 에크로님이 써있어요. 에크로님은 두음문자 맨 앞에 오는 말만 쓰는 거. 즉 MBC니 FBI니 뭐 AIDS니 뭐 코비드니 이런 거 다 에크로님입니다. 고3 거예요. 에크로가 위에 언덕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아크로바틱 줄 위에서 고개하는 사람. 아크로란 말이 위란 뜻이에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정치한단 말이에요.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포비아.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무서워한단 말이야. 고소공포증. 아크로가 위에요. 에크로님이란 말도 결국은 이니셜처럼 위란 뜻이에요. 위에 오는 이름 해가지고 에크로님 하면 두음문자. MBC니 FBI니 무슨 뭐 에이지니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에크로님이랍니다.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게 고3 문제였어요. 참고로 IT라는 말이 가다란 말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 Exit이라고 그래요. EX는 바뀌고 IT는 가다예요. 출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냐 밖으로 나가는 거냐 이 개념이고요. 내려갑니다. 자, income 갑니다. income은 안쪽으로 오는 거니까 너무 쉽죠. 수입, 소득이 될 테고요. earn이란 말이 동사예요. 얘가 같은 말이 make money예요. make money가 돈 벌다예요. 돈을 만든다 아니야. 이게 무슨 위조지폐범 아니야. 내려갈까요? 자, 밑에 가서 소득했고요. 소득의 반대말을 써줄까요? 소득의 반대말 지출을 써주겠습니다. 지출은 expense 나 expenditure 가 지출입니다. 얘는 나중에 하겠지만 뒤에 봐. EX가 강조예요. PND는 뭐야? Depend on 할 때 pend가 뭐야? 매달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매달은 거. 저울로 재가지고 요 쌀이 얼마치 해가지고 이만큼 올려놨는데 거기다가 추를 올리는 거야. 했더니만 11kg네요. 이렇게 딱 제대로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지출한다. 그래서 지출이란 말이 expenditure입니다.
얘에서 나온 말이 형용사가 뭐야? expensive가 되는 겁니다. 이건 비싸인이죠. 지출까지 사진 정리해. 자, 소득이고 지출입니다. intake 갑니다. 사진 정리 있잖아. in은 안쪽, take는 섭취, 가져가는 거니까 섭취입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하고 있는 무슨 수능 무슨 관련된 무슨 보충 교재가 있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은 업테이크가 나오더라고요. 얘는 식물의 영양분 섭취입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흙에 있는 걸 빨아올리잖아요. 그래서 업테이크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별거 없어요. 인테이크, 업테이크. 얘는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먹는 거고, 얘는 뿌리가 흙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흙에 있는 걸 빨아올리니까 업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내려가자. 참고로 얘의 동사형은 take in 하면 얘는 동사입니다. 섭취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했잖아. 뷰포인트, 포인트 오브 뷰 이런 것처럼 앞뒤로 바꾸면 막 말이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아웃이 전염병, 화재, 질병 등이 발생하다는데 아웃브레이크 하면 명사가 되잖아요. 인펙트 갑니다. IN은 안쪽. FEC는 뭐야? FEC가 뭐야? 아, 여기 두다라고 되는데 얘는 우리는 두나 메이크라고 쓰는 거죠. 일하다. 안쪽에 들어와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감염시키답니다. 자, infection이 써 있네요. 이동 할 수 있죠. infection이 써 있네요. 얘가 감염 오염입니다. 얘의 반대말이 뭐냐면 뭐겠어? disinfection. TV 봐. 한 단어야. dis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균이 됩니다. 살균은 우리가 했어요. 뭐야? 이거 명사형이요. sterilization. 얘들이 살균입니다. 너네가 뉴스 같은 거 자주 안 보겠지만 뉴스에 보면은 밑에 영어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막 자막이 지나가는데 disinfect periodically. 살균해라 정기적으로. 그 말 아니야?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니네가 수능 볼 때쯤 돼서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고3 애들도 모르는 애들 있거든. 일반적인 단어가 되는 옛날부터 난 가르쳤었고요. 알아야 되는 거고 어디에 나오냐? 학교에 영어 단어 경시대 뭐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자, 형용사는 쉽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 니는 이것도 해야죠. He became infected with malaria while in a jungle 이렇게 됐네요. while은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문법. during 쓰는 거. during 아니야. during이야. 얘가 while이만지 during이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while하고 in 사이에 찢어서 뭐 써? 아니, 주어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he was 써야지. 동사는 비동사 쓰는 거 아니야. he was 써. while he was in a jungle. 그럼 말이 되네요.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니까 있었다 아니야. 정글에 있었다란 말이 되잖아요. while he was in a jungle. 그러면 정글에 있는 동안 애가 말이 되잖아. 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했잖아. while in the womb. 얘네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너무. 내려갑니다. 자, IA로 끝나면 얘들아 상식으로 합니다. IA로 끝나면 얘가 병이에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인삼니아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는 사람? IA는 반대고요. SOMN이 잠이에요. IA는 병이에요. 뜻이 뭐 이거?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잠이 오지 않는 병. 이게 무슨 노래에 들어가 있어. 제목이었대요. 버즈인가 무슨 하여튼 어느 노래 제목이었대. 그래서 애들이 잘 알더라고요. 인삼니아를. 그거 어떻게 하냐? 어려운 단어인데. 노래 제목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노래 제목이래요. 인삼니아. 뭐 하려는 겁니까? IA가 병이에요. 원래. 말라리아 뭐 이런 거 할 때.
말라리아, 뭐 뉴머니아 할 때 IA가 보통 병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내려갑니다. 인사이트의 IA는 안쪽이고요. 사이트는 어차피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시야. 그러니까 안쪽을 보는 게 통찰력이에요. 자, 사진 정리 가야 됩니다. TUIT나 TUT가 보다예요. 이거 처음 하지 않을걸요. 저 뒤에서도 했었을 거예요. 또 하죠? 반복해야죠. 트위션이란 말이 뭐냐? 발음은 트위션이라고 쓴 거. 트위션. 학생이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걸 봐주는 거예요. 누가 봐준단 말이야. 그게 수업이란 말이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TUIT가 아니라 TUT네. 그냥 튜터입니다. 강사가 되는 거고요.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Intuition. 안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같은 말이야? Insight. 안쪽을 보는 거예요. 통찰력 직관인데 이게 고3 되면 이거 나옵니다. 에피퍼니가 있는데 에피는 through예요. 쭉 관통해서 PHAN이 보다예요. PHAN이 보다를 해서 팬텀을 보면 보여요.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유령이에요. Phantom of the Opera 하면은 오페라의 유령 말하는 거 아니야?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Fantasy, Fancy 할 때 FAN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와 정말 환상적으로 보이네 뭐 이렇게 할 때 보인단 말이에요. PHAN이 보다고 through는 쭉 관통하는 거예요. 에피가 쭉 관통하다는 말은 에피데믹, 에필로그에 나와요. 에필로그가 through고 말이에요. 쭉 끝까지 관통해서 갔더니만 나오는 말 결언 했어 얼마 전에. 에피데믹이에요. DMIC 에피데믹이 전염병인데 보통 풍토병을 말해요. 왜 풍토병인지 외워질 수 있냐면 이해는 풍토병 아니야 지금 에피데믹 쓴 거구나. 어 쏘리 데믹을 다 써줄까요? 좀 공간이 안 되네요. 나중에 할게요.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전부 다 팬데믹 상황인데 DM은 사람들이야. 에피데믹은 전염병이란 일반적인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through야 사람들 사이에 막 다니면서 옮기는 병에서 전염병이 됩니다. 팬데믹은 아, 자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팬은 전부예요. 댐은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전부 걸리는 병.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세계적 전염병입니다. 인데믹은 EN이 안쪽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그 말레이시아 같으면 말라리아 걸리더라. 그 안쪽 그 지역에 가서야만 모기에 걸려서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 뭐야 아까 했던 게 뭐야 이게? 지역에서만 걸리는 병. 이거 뭐야? 풍토병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만 걸린다고. 그리고 에피데믹이 나오면. 얘는 일반적인 전염병. 이렇게 되는데요. DM은 나중에 디마크러스 할 때 나오죠. 그게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데모크라시 아니야. 디마크러스야. 그런 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전염병이어가지고 팬데믹, 인데믹, 에피데믹인데 어저께 무슨 뉴스인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때문에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잘하면 가설일 거야.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슨 오미크론인가 하는 놈이 변이의 거의 막판쯤 되면 전파력은 센데 이 중증으로 나아가는 게 줄어든대요. 바이러스는 자기가 퍼지는 게 목적이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영국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이제 점점 인데믹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느 지역 안에서만 걸리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가면 말라리아 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상황을 바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 최소 5년 걸릴 거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더 무섭네요. 5년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쨌든 그 얘기가 스페인 독감도 그렇게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변이를 계속하면서 이 중증도로 가는 일이 작아진다. 내가 지금 뭐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어 얘들아. 이 세계를 몇 년 전부터 가르쳤는데 어저께 저게 아니 작년에 그 일이 벌어지면서 한양대 붙은 녀석이 토익 공부하다가 이거 보냈던 적이 있어요. 요즘 막 군대 갔다 왔다고 보내는 녀석 있잖아. 뭐 에피데믹까지 다시 설명. 에피데믹 해가 에피퍼니 보면은 쭉 꿰뚫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아, PHAN이 PH가 F 발음이잖아. 그래서 FAN 해가지고 Fantasy 되는 건 얘도 Phantom 아니야. F 발음이 얘가.
가만히 보면 세 개가 어근이 같아요. 인투이션이나 인사이트나 에피퍼니나. 참고로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그 청구회 있을 때 애들이 나보러 이런저런 얘기 됐고 인터넷 강의에서 잘 나가는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수업하는 게 비슷하대. 그 얘기를 실제로는 대학생 된 애가 찾아와가지고 저녁 먹는다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돼가지고 애들한테 청구 애들한테 뭐 수업하다가 어저께 그 니네보다 뭐 네 살 많은 애가 막 와 찾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구 닮았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애가 친구 잘하는 애가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그 이름 같은데 그 이름 같은데 이래가지고 애들 무슨 저기 뭐야 그 무슨 뭐 아이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야간 연습할 때 한번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되게 비슷해요. 나 가르치는 게 어근이든 문법이든 가르치는 게 되게 놀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원래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져. 아, 야 나라고 왜 못하냐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라고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라고 했고 튜이션하고 인투이션하고 스펠링 비슷하지만 얘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애들 아이디 빌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교실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그지 야 이거 아니야 엄마 이거 어근이 같아 엄마 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누군지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욕하는 거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내가 되게 막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는 학교 그만두고 나오는 계기가 됐죠. 아니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전에 했었죠 한번. 됐고 그 얘기는 됐고 자꾸만 하게 된다고 헛소리야. 가자 통찰력 해결하시고요. 내려갑니다. 인베스트란 말은요 투자하다인데 얘는 의미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그게 안 돼요. 그냥 투자하다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여기 있구나. 자 갑시다. 그러면서 이거 갑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끝나는 4개입니다. 프루브는 증명하다요. 이거 앞에 뒤에서 했었을 거야 특강에서. 프루브는 증명하다고요. 어프루브는 증명이 됐어? 그럼 뭐 사용하라고 하지 그 약을 뭐 모더나 뭐 저기 뭐 백신 사용하지 뭐 증명이 됐으면 지금 너무 빨리 됐죠. 어쨌든 뭐 임상 실험 너무 빨리 했지. 어쨌든 증명이 됐으니까 상에 사용하자 해서 승인하다라는 말 찬성하다 승인하다예요. 동의하다 어프루브는 예의 반대말은 뭐냐? 디스프루브는 증명이 안 됐다가 아니에요.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증명은 반증하다 즉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디스프루브는 고3 대화 나옵니다. 얘는 맞다고 증명하는 거고 얘는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를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다른 시간대에 누구랑 있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스프루브예요. 고3 대화 나와요. 자, 얘는 어프루브는 쉬워요. 어프루브가 찬성 승인하다니까 얘는 반대하다. 찬성이란 말도 들어가죠. 이렇게 네 개 외우면 됩니다. 얘가 고3 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루프를 정리합니다. 얘 때문에. 프루브의 명사형이기도 해요. 증거. 에비던스. 근데 얘가 형용사형이 있단 말이야. 뭐뭇을 막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다른 말과 함께 쓰인단 말이야. 같은 말이 resistant란 말이에요. ant가 형접이죠. resist는 뒤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re가 뒤. 다시 아니에요. 뒤도 있죠. sist는 서다. assist, consist, persist, resist. 뒤로 서서 저항하다죠. 얘가. 참다. 저항하다. 그래서 irresistible 하면은 She is so irresistible. 그 여자는 너무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 여자가 뭐 하고 나면 뭐 목걸이를 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거 있죠. Resistant 하면은 저항하는 즉 막는이에요. 그러니까 bulletproof vest란 말, 이 vest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invest란 말의 vest 때문에 이것 쓴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책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 라고 설명해도 어머니들이 믿질 않았을 텐데 예, 이 집만 맨날 한 20년 하다 보니까 예, 같이 써줍니다. 자, 베스트는 조끼인데요. 방탄조끼죠. 막는이에요. 물을 막는, 사운드 프루프. 심지어 차일드 프루프도 써있네요. 차일드 프루프는 아기가 다치지 않게 봄에 창문 열어놨는데 문이 쾅 닫히면 손가락 같은 거 찔릴까봐 스펀지 같은 거 위에 끼워놓는 그런 거 또는 서랍 같은 거 잡아당겨가지고 같이 막 떨어지면서 다칠까봐 막아주는 거 그런 거 차일드 프루프라고 하고요. 사운드 프루프 방음의, 워터 프루프 방수의, 분리 프루프는 방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프루프가 명사로 증거인데 형용사로 뭐뭇을 막느냐 뜻이 되고 리지스턴트가 더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해서 시계 뒤에 보였잖아. 아, 줌이라든가 잘 안 보이네.
여기다 워터 리지스턴트 보이죠? 주로 쓰이는 건 리지스턴트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내려갑니다. 자, 인베스트 설명 안 하고 베스트 설명하면서 프루브 정리했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자, 인클루드는 사진 정리해야죠. 자, 인클루드는 닫다입니다. 컨클루드는 완전히 닫은 거예요. 강조도 있고 함께도 있잖아요. 완전히 닫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다. 명사형들은 다 SION 붙는 거야, 얘들아. conclude. 얘가 명사야, 결론. 완전히 문 닫고 이제 끝! 그런 말 하지 마.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마. 결론 낸 거야. include, 너 들어와. 하고 문 닫은 거예요. 포함시키다. 넌 나가, 인마. 밖으로 나가. 그리고 문 닫아버린 거야, 배제하다. 얘는 형용사형이 더 유용해요. 배타적인, 독점적인 최고급의. 그래서 내가 뭐를 얘기했냐면, 신라, 서울에 가면 호텔 신라에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짬뽕이 6만 원인가 7만 원 돼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공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요, 6만 원? 그러니까 최고급 식당이 돼버리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타적이죠. 독점적인 거고. 다 나가. 나 혼자 할 거야. 배타적인, 독점적인, 혼자 하는 거. 다 나가. 혼자 하는 거 너무 비싸. 부자 만화 이렇게 되는 거죠. 고3 때 나와요. 프리클루드. 미리 막아요. 막 떠지 뭐. 프리벤트지. 미리 와서, 이전에 와서 벤트가 오다잖아요. 시클루드. 멀리 떨어져가지고서는 문 닫고 살아요. 은둔하다예요. 모른 척하고. 클러스트로포비아. 포비아가 공포증이란 말이냐. 무서워하다 아니야. 클러스트로는 클로즈드 아니겠니? 문이 닫혀있으면 무서워요. 폐쇄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클루드까지 정리합니다. 가자. 인클루드에 IE 밑줄 치고 클루드 밑줄 치고 IE는 안에 클루드는 닫다죠. 포함하다. 다른 거 쓸 필요 없죠. 사진 정리가 있으니까. 인도어 갑시다. 인도어는 반대말이 아웃도어. 얘는 실외의. 인풋은 안에 넣어두는 거니까 반대말이 아웃풋. 얘는 어떤 자료 같은 걸 투입하는 거. 아웃풋은 뭐야? 그 집어넣었더니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결과. 그러니까 네가 공부라는 것에 시간을 100을 투자했다면 100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100시간을 투자했는데 음악 들으면서 졸면서 그리고 100시간 투자하니까 아웃풋이 20, 3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자기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너가 100시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한 건지 출력, 결과, 출력, 입력, 출력, 결과. 생각해 보세요. 인스톨이란 말이 아이에는 뭐뭐 아내가 아니에요. 얘는 위에요. 선생님이 뭔데 그걸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나요? 스톨 밑줄 치고요. 스톨은 뜻이 얘들아 진열대란 뜻이 있고요. 마구가냐 뜻도 있어요. 얘는 지금 뭐냐면 진열대 위에 놓는 거예요. 그게 설치하다. 진열대 위에다가 물건을 스탁하는 걸 인스톨이라고 하잖아요. 그 컴퓨터 같은 거 인스톨 시킨다 그러지 않니? 거기까지 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 이 16페이지는 거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